네, 송탄 시즌 동안 소비자들의 지출 규모가 올해에는 340억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은 25억 달러였습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온라인 병원 평가기관인 헬스 그레이즈로부터 엑설런트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은 지난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고관절 골절 수술과 치료 분야 5성급 수상을 포함해 척추수술 분야에서는 미국 탑 100병원에 선정됐으며 척추수술 분야 미국 전체에서 상위 10% 병원에만 수여하는 엑설런스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신임 미주지역 본부장에 송보영 상무가 부임했습니다. 송 신임 미주지역 본부장은 이승범 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해 한국 본사로 귀임한 자리를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송 본부장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지점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 본부장, 여객노선 영업부 담당 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한국 검찰을 사칭한 협박 전화로 8만여 달러를 갈취당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포트리에 거주하는 박모 씨가 지난 10월 한국 검사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금융법과 마약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긴급 체포하겠다고 전화로 협박당해 총 7차례에 걸쳐 모두 8만 4천 달러의 거금을 홍콩의 중국계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박모 씨를 직접 만나 조사하고 모든 정보들을 한국 경찰청에 전달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TJ맥스와 마샬 등의 매장에서 리콜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됐던 19가지 제품들이 TJ맥스와 마샬, 홈 굿즈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연방수사기관에서 세 곳의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제인리 변호사를 국가주 샌호아킨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 판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니 변호사는 예일대를 나와 UCLA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샌호아킨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의 커미셔너로 활동해왔습니다.